반대하다는 건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 문화가 좀 서로 이제 술을 권하는 사회이고 그래서 이제 관대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자체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술이라는 게 무슨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이런 게 많고 그러고 되게 내가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스트레스나 뭐 집안 혹은 뭐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술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술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 그래요? 일단은 제가 마시고 싶지 않아도 뭐 주변에서 오늘은 하시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친구나 동료가 같이 한잔 하자든가. 아무래도 남자들은 그런 술자리에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술로 시작되어 술로 끝나는 모임 풍경.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친목 도모를 위해 분위기를 깰수 없어 마시는 한 잔의 술. 이는 알코올 의존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40대의 여성 환자. 우울감을 술로 달래던 그녀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네. 자살에 대한 네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네. 그 욕구가 더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자살 뭐 이런 거할때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 간의 갈등과 우울함을 이겨내고자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졌다. 두병 마시면 피님 끊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 피님 끊기는 그때부터 틀린 것 같아요. 저는 한 10번 마시면 5~6번은 끊기는 것 같아요. 치료의 핵심은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다. 스스로 문제점을 느껴야 치료를 할수 있기에 환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자의 상태, 마음속 상처를 찾기 위한 상담이 진행된다. 죽을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공허함이죠. 공허함. 불쾌스럽고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도 아기를 낳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아기가 안 예쁘지 내 속으로 난 자식마저 거부하게 만든 극도의 우울감. 알코올 의존이 원인이었음을 병원을 찾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우울증의 이제 증상. 예. 굉장히 오래돼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치료 의지를 더해주는 상담 시간. 현재 그녀는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지만 여전히 술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저절로 돼요. 근데 옛날에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던 거 자살기도까지 하고 막 끊겨갖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게또 될까봐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조절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될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마시는 술. 그러나 술이 가져다주는 짜릿함과 망각의 힘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3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아온 40대 환자. 그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과 직장을 잃으면서 안녕하세요. 포금을 시작하게 됐다. 앉으세요. 네. 그동안 좀 어떠셨나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 편해졌어요? 네. 네. 사고가 이렇게 자꾸 나다 보니까. 네. 술로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네네. 먹었던 것 같아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력성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인께서 이제 느끼시는 게 네. 술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주로 뭐 가정에서 좀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예, 네.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술 마시면 네. 가정에서 이제 폭발이 된다 예. 그런 거예요? 예. 뭐 물건 부시고 뭐 그러는 건가요? 예. 애들 번 앞에서 그 현관문 유리창을 앞에 제가 손으로 그냥 냉서로 그냥 그래? 한 적이 있었어요. 옆 근래 다치셨잖아요 그럼? 네, 좀 다쳤는데 그는 이웃과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술을 마신 후 폭발시켰다. 애들 문제였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네. 담고 있었나 봐요. 네. 술 한잔 구하다가 네. 이제 그 줄넘기 애들 줄넘기 문제였는데 네. 왜 애들 그 마당에서 줄넘기를 몰라 양이냐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어깨 끝에 좀 다쳤었어요. 네. 그때는 한 병을 한 두어 달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나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가족과 주변인을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은 흔히 주사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 실제 가정폭력의 상당 부분이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되게 이제 술 먹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뭐 하다못해 뭐 싸움도 술 때문에 일어나고 뭐 성적인 그런 범죄도.